사람 냄새 가득한 밀라 골목시장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아, 이 밀라 골목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주 뭐 시장의 그 인심과 인심. 생생함을 저희가 다 보내드렸어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어허. 그래도 아직까지 기다리는 곳이 많다는 그렇지, 점.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여드릴 때가 첫 번째 코너 YMCA It's gonna gonna be 영 마켓 come again 젊어진 시장이 다시 온다고 그런 새로운 바람의 주인공 영입니다. 박수. 오늘의 YMCA 주인공은 바로 밀라 골목시장의 터줏대감 그놈을 가게를 운영하는 김중기 사장님입니다. 그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다는데요. 밀라 골목시장의 YMCA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무기는 바로 무엇인가요? 인터넷. 홈쇼핑. 우와! 아니 인터넷 홈쇼핑. 현재 이게 트렌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팅? 인터넷 판매. 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박수. 일단 박수. 아니 근데 그게 사실 아버님한테 되게 조금 낯선 문화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고 생소할 수 있어. 그렇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것이라지만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배우기도 하고 와. 내 자신도 배워서 와. 네, 앞으로 인터넷 시대에 고객들이 더 편안하니 선택할 수 있는 이야. 그런 기회를 주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퀵 서비스는 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이상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관내를 위주로 해서 3,000원. 3,000원 이상 사면 보내준다고요? 아니요. 아이고.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그렇지. 3,000원. 3,000원 배송 이상... 서비스 비용이 3,000원. 아, 배송 3,000원을 무료로 해준다. 3만 원 이상 구입 시. 그 3만 원이요. 사장님 가게에서만 3만 원치 사야 돼요? 아니면은 이 시장 전체에서 반찬집에 김치 5천 원치랑 여기 멸치 만 원어치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3만 원 맞춰 일 해주세요 돼요? 그래도 됩니다. 우와. 좋다. 질문 좋았다. 온라인 서비스를 좀 하시잖아요. 예. 소비자분들이 맛을 못 보고 구매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림만 보고 사는 거지 사실은. 그 어떻게 신뢰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신뢰. 정직. 정직. 예. 그거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딱 먹고 맛이 있으면 내가 딱 맛이 있다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예. 뭐가 있어요? 황태채. 황태채는 맛이 없으니까. 정직. 정직. 하나 주세요. 어떤 거 맛있어요? 아기포. 그 아기포, 맞아요. 아, 좋다. 아, 지훈 씨, 아기포 맛은 좀 얻었습니까? 맛있어. 씹으면 씹을수록 다행이다. 왜 단맛이 올라와요, 이게? 가공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장사의 철학은 무엇이다? 즐거움이다. 정직이었잖아요. 사람 진짜 많다 맞죠? 안녕 장보러 나왔니? 너 친구 아니니? 머리가 똑같잖아. 하나 둘 셋. 오 좋아하는구나. 이름 아니, 뭐예요? 네. 아니. 뭐 사신 거예요? 두부. 아 두부. 시장 두부 찐이거든요 진짜. 팀장님 사실 우리가 순두부 검증단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순두부는 손두부인지 아닌지 먹으면 바로 알아. 손두부는. 먹어봐도 돼요? 이거 딱 먹어보면 나 바로 알아요. 나 보통 아니야. 나 보통 놈 아니에요. 우와, 그렇지. 우와. 자, 먹어보겠습니다. 손두부 맞아요? 아니, 사장님 지금 눈빛이 내가 손으로 만들었다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달아. 너무 달아. 달아요? 달아. 너무 달아. 아니, 두부를 그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한 지는 별로 안 됐어요. 한 2년 반, 3년? 그래요? 네. 부산 분이 아니신가 본데. 네. 어디 분이세요?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 손두부 앵겨. 아, 어디가 돼야지? 강원도 사투리로 강원도 손두부 지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 안 나와요. 아침에 새벽부터 나오시지만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화이팅. 끝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케이. 끝까지 화이팅. 부드러운 손만두 맛보러 어디서? 근데 아니 잠깐 좀 천천히. 지금 걸어가는 사이에 먹을 거 몇 개를 놓친지 알아요?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식사를 했어도 시장에 와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도너츠마 도너츠에 만두에 뭔데? 아 건강원? 아니 저 위에 봐봐요. 저 위에. 뭐야? 갑자기 저거 빨리 날아가기 전에 빨리. 어떻게? 나만 본 거야? 새가 있어 새. 사모님 지금
제비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일부러 잡아서 올린 거 아니죠? 뭐래 왜 그래? 아니, 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집 지으려고 할 때는 여기 막 그 가게에 약재 있고 해서 똥 살까 봐 쫓으려고도 했는데 아들이 쫓으면 안 된다고 살게. 그렇죠. 이 정도면 여기 있는 호박씨 중에 이거는 홍부가 그 놀부인가요? 그래, 홍부인가요? 그래. 누구냐? 이렇게 이 스토리를 들어가면 다른 집에서 다리를 부시는 거야. 아들이 살게 해줘야 된다. 맞아. 살게 해줘야 돼. 제비가 오고 나서 매출에 어떤 뭐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약간. 이제 좀 잘 있는 것 같아요. 낳았으니까 그래, 내년에도 더 잘 되겠다, 그죠? 네, 더 잘 되길 바래요, 어머니. 잘 커라. 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장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야, 봐봐, 시장은 떡볶이, 김밥, 튀김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늘 얘기하는 맛지게 맛있는 거. 맛진 곳이 바로 식당이야. 우리 오늘은 잠깐만, 이거 먹자. 이거. 선생님 안녕하세요. 빨간 불빛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바로 정육점입니다. 특히 대를 이어 방문하는 단골 손님들이 많은 전통시장. 사장님은 단골 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품질 좋은 고기만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원래 사장님 정육점 딱 이렇게 하면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맛있는 고기. 그렇죠. 그죠? 신선하고. 예. 요즘 제일 좀 많이 나가는 부위 어떤 거 있어요? 여름철에는 돼지 하면은 삼겹살하고 목살, 꾸용으로 많이 나가고.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소고기는 부채살하고 떡볶이 나가고. 네. 근데 아니 지훈 씨 여기 뭘 여기서 여기서 뭘 먹냐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 생고기 먹어야.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바로 맛보는 생고기라 살짝 당황하셨죠? 사장님이 선보이는 이 부위는 바로 소고기 꽃등심입니다. 지방과 살코기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소고기 생고기를 맛보여 주신다는데요. 이거 시장 정육점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지금 보셨죠? 방금 막 썰어가지고 여러분 무쳐 먹어요? 씹을 시간도 없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소고기 생고기. 진짜로 농담하죠. 진짜로. 냉장과 냉동 사이에 있다가 방금 나온 거야. 현재 숙성된 거. 그렇지. 제가 사장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와 제대로다. 오. 식당 가면 이렇게 해서 난리 났어요. 이어서 소연 리포터도 한 입 꽝. 그지. 그지. 사장님 먹어보니까 사장님이 고기를 대하는 태도 이거는 사장님이 그냥 평생을 고기를 해오신 거잖아요. 평생은 안 했고 한 21년 했지. 전 또 직장생활 했고. 역시 밀라 골목시장은 정직이다. 예. 정직. 내가 먹어서 맛있다고 생각해야지 판매할 수 있지. 내가 먹어서 맛도 없는데 그걸 어찌 판매합니까? 자신이 없어요. 내가 먹어봐야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명이 너무 빨간색이라서. 조명이 누가, 조금. 누가 고기인지 돼지인지. 이번 코너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덤! 앤! 덤! 오! 아 이제 좀 괜찮네. 자, 이 덤 앤 덤 코너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입하실 때 이 밀랍 골목시장 지금 이 순간의 사진을 남은 걸 가져오시면 저희가 일정 기간까지 덤을 더 드리는 그런 서비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덤이 준비되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덤! 앤! 덤! 오! 와, 이거 봐봐. 완전 갬성 뒀죠. 왔다 아닙니까? 갬성 뒀죠. 수제 만두, 수제 도넛 안 들어갑니다. 들어갔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머, 만두 피고 계셨나 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이거 만두 다 됐다. 만두 다 됐다. 모락모락 김과 함께 등장한 이 집의 대표 메뉴 만두. 뜨겁죠? 엄청 뜨겁죠? 진짜 뜨거워요? 자, 이렇게 만두를. 자, 와. 이야, 오, 육즙이. 자, 먹어볼게요. 와, 육즙이. 지원 씨 먹기 너무 작다. 뭔가 엄청 맛있고. 맞아요? 응. 이야. 좀 싱겁겠지? 와, 근데 김 나는 거 봐. 이게 나 이 육즙이 반짝거리는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먹어요. 맛있지? 맛있지? 시장 단골 손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밀라 골목시장의 필수 코스.
사장님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나와서 만두소부터 피까지 직접 정성 들여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장님의 손맛 어떨지 궁금하시지요? 만두도 좋은데 이 도넛이랑 네. 고로케 네. 아 요런 게 진짜 또 시장 먹거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거 진짜 찐 고 이거 뭐죠? 꽈배기잖아요. 꽈배기. 그 짠 한번 할까요? 어 짠 한번 할까? 행복을 위하여. 네. 살짝 무거워요 이게. 유치원 때 먹었던 맛. 아 진짜? 보시면 고로케인데 겉면이 되게 바삭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건지 딱 한번 포인트를 한번 빡 짚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 반죽이 맛있는 이유. 그 반죽도 맛있지만 속 재료가 이제 햇 감자하고 양파 햇양파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 꽈배기 앤드 도넛 앤드 만두 왕만두 스몰 만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덤으로 준비를 하셨을지. 예, 여러 가지 묶음으로 해서 만 원 이상 사면 제가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뭘 덤으로 뭘 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원하는 거. 파가! 만 원어치 사면 이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 그냥 내가 네네. 뭐 우리 전체 오늘 이 저희가 골목 시장을 촬영했던 이 편을 보시고 네. 촬영해서 오셨어야 돼요. 어떤 게 안 되는 거죠? 저 철수 엄마가 그러면 그 덤 준다 카던데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 이거 안 되고 저기 저 7시 내 고향 같은 거 띠 안 되고. 그래서 이 편을 촬영해서 오시면 만 원어치 이상 구입을 하시면 원하시는 도넛 아무거나 하나를 더 드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덤앤 덤. 입니다. 검색창에서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밀락 골목시장 쳐서 장보기 들어가서 만두집 치면은 이게 우리 집이 나옵니다. 야. 지금까지 덤 앤 덤. 여러분들은 지금 장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밀락 골목시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뭐. 깨끗하고 청결하게 장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최고였고 또 뭐가 최고였어요? 저는 굉장히 트렌드하고 시장이 옛날 감성이 아니라 요즘의 감성을 입고 있다는 거 요즘으로 감성을 안고 있다는 게 굉장히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저희 그 밀락 골목시장은요 1950년대 6.25 때 저희 시장에 피난민들이 이래 한둘이 모여서 이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일자 필자로 해가지고 일자형 시장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강주리를 하나씩 들고 나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형성되면서 지금 13년째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밀락 골목시장 많이 와달라고 또 관광객 예.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희 시장에는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장에 없는 우물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지금 생존해가 있기 때문에 우물에 가면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우물, 보물 우물도 있습니다. 저희 시장을 많이 찾아와서 보물 보물 많이 찾아가 주세요. 마지막은 우리 장보고 그래도 댄스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우린 장보고. 화기애애한 밀락 골목시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이 시간에는 새로운 장터 이야기로 만나요.